농심 신라면배 중국 대표 선발전 이제 소개할 마지막 바둑입니다. 허재 구단과 미위팅 구단은 전년도 세계 대회 우승자라는 규정에 따라서 선발전 면제입니다. 바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 있고요. 리친청 구단이 처음으로 양딩신 구단을,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건이 농심 신라면배에서 대표를 처음 뽑혔습니다. 리친청 구단이요. 양딩신 구단, 중국의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양딩신 구단을 꺾고 올라왔고, 그리고 농심 신라면배 단골이죠. 판퉁이 구단이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시자양 8단을 꺾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자리 셰어하오 구단과 리웨이칭 8단의 바둑인데요. 리웨이칭 8단은 2000년생 기사들 중에 강자, 2000년생 기사 강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2000년생 강자 그러면 우리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셰커지만 셰커보다 랭킹도 더 높아요. 중국에서 2000년생 강자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은 현재 딩하오고요. 딩하오 랭킹 5위입니다. 떨어졌어요, 중간에. 그리고 이 리웨이칭이 두 번째, 12위. 그리고 셰커는 14위인가 그렇고요. 그 밑으로 이제 랴오이아노가 19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셰어라오 구단은 1998년생 강자 그룹 중에 한 명입니다. 중국은 98년생, 2000년생 그룹에 강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98년생에는 셰어라오 말고도 양딩신 구짜오, 리친청 등이 있고요. 2000년생에는 여기 금방 소개해드린 대로 딩하오, 셰커, 랴오이아노 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샌드위치가 1999년생 시자양하고 자오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98하고 2000년생 정면 대결한 건데 랭킹은 리웨이칭이 최근에 조금 성적이 더 좋아서 하나 높아요. 12위, 셰어라오는 13위. 원래는 셰어라오 한참 더 높았죠. 셰어라오는 2018년에 LGV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20세 되기 전에 세계대회 우승자 그 명단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만 20세를 살짝 넘겼던 양딩신 구단이 세계대회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LGV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신진서 구단이 만 20세 진짜 한달 남겨놓고 LGV에서 우승하면서 세계대회 우승을 만 20세에 한 기사 밑에 든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에 신민중 구단이 허재 구단한테 LGV에서 우승하면서 만 22세에 우승한 그런 게된 겁니다. 꼭만 20세에 우승 못한다고 큰일 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리웨이칭은 그동안 중국의 상상 잠재력이 좋은 선수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리웨이칭 구단은 상해 건규학원 팀, 중국 갑조리그에서 상해 건규학원 팀의 주장인데요. 1차전을 하는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는 갑자기 좀잘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박정환, 신진서, 미위팅, 양딩신, 천치재한테 5연패를 당했어요. 박정환, 신진서를 1라운드, 2라운드에서 만나서 지면서 얼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심기일전하고 2차전, 6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는 김지석, 퉁멍청, 장외제, 한유저, 후이안까지 5연승을 해서 현재 5승 5패입니다. 반면에 셰어라오는 텐진팀의 주장인데요. 텐진팀에 이제 탕웨이싱이 같이 있습니다만 셰어라오가 주장이에요. 텐진팀의 주장인데 1차전, 그러니까 5판에서는 1승 4패인가 했고 2차전은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3승 2패에서 현재 4승 6패입니다. 두 기사 간의 상대 전적 같은 경우 정확하게는 중국은 이제 밝혀지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대체로 셰어라오 구단이 앞서 나갔어요. 오늘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바둑은 좀 시종일관 미세했습니다. 이외 친구단 여기 실리를 차지하는 정석을 선택하고요. 좌변에서도 이런 수는 이렇게 두라고 하는 건데, 누가 이렇게 뒀다고 문제가 될건 없겠죠. 취향입니다. 자, 그리고 귀를 두고, 여기는 좀 독특해요. 여기에서 다음에 최선수로, 최선의 수로 인공지능이 말하는 수는 이렇게 느는 겁니다. 이거는 앞만 봐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느는 게 최선인지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절에 카타고 다 느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다만 카타고는 요 늘었을 때 요렇게 두는 게 최선이라고 하고 절에는 밀던가 한칸 뛰던가 이쪽을 최선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리위칭이 또 이렇게 했을 때 셰어라 구단이 앞으로 이렇게 뒀어요. 요거 요런 바둑은 중국에서 많이 두나 봐요. 우리나라 바둑에서 많이 안 나오는데 양딩신 구단도 이런 거좀 좋아하는 수인데 요런 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뺐죠. 자, 여기 둬서 이렇게 좀 이렇게 뛰는 건줄 알았어요. 인공지능도 이렇게 어깨 짚고 뛰는 수 괜찮은 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웨이칭 8단이 여기다 둔 이유는 요거 밀때 이렇게 두고 끊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둘때 빠지면 요게 축이 안 됩니다. 요게 축머리예요. 즉 여기 귀를 빠져놔야 이제 끝내기를 안 당하니까 빠지고 싶은데 끊어도 놓고 싶고 축으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요런 게 축으로 죽으면 흙이 백이 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쪽 축머리 당해도 안 됩니다. 축으로 잡히는 게더 커요. 그래서 축머리를 미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축이 안 됩니다. 축이 안 되면 뭐 그냥 둬야죠.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그냥 뒀는데 여기 백이 이렇게 가깝다고 흙의 최선의 수를 이것 이렇게 네 개나 있는데 여기까지 벌리지 말고 요만큼만 벌리는 게 정수라고 인공지능은 얘기를 해요. 아 저는 도대체 옛날에 1리3전, 3리4전, 4리5전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4리2전이 정답이라고 말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둬서 그냥 보통의 출발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씌우고 이런 수들이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닌가 봐요. 중앙으로 여기를 대력을 집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를 별로 좋게 안 봅니다.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여기 정석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두고 젖히고 여기 뒀을 때 인공지능은 이걸 이유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어깨 짚으면 이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래요. 그럼 뭐 이렇게 두든지 뭐 이렇게 이거 잡으면 버리고 활용하고 두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저도 진짜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버리고 둡니까? 그리고 다른 데를 큰 데를 두 번, 세번 두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근데 이게 그 리웨칭 발단도 그렇게 못 둬요. 어이구 아까운 내 새끼 살려야지 하고 이렇게 살리거든요. 리웨칭 팔단도 중국이 아주 잘 나가는 리웨칭 팔단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얘를 어떻게 버려 하고 살리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만 인공지능이 버리고 두는 쪽, 요 귀한 점을 잊고 두는 게더 크다. 여기가 실리를 엄청 크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하고 공감은 못하지만 그냥 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리, 요 자리 한점 끊어본 자리. 엄청 크답니다. 엄청 크대요. 여기 두고 여기 자리 잡으니까 한점 끊어 먹어요. 그러니까 쉐어라우보다는 이게 크다는 걸 아니까 이거 한점 끊어 먹은 거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비슷했는데 이 수는 여기를 아까도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 지키고 있는 건좀 그렇죠. 여기를 세력을 진짜 집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젖히던가 뭐 쳐들어가던가 이렇게 좀딴 데를 두는 게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붙여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너 먹는데 먹으려면 좀 손해 좀 봐, 양보 좀 해. 했더니 요두 점을 먹은 죄로 다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이 조금 좋아졌어요. 많이 좋은 건 아니고 조금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씌워서 저는 처음에 이거 나올 때 끊겠다는 건줄 알았어요. 끊으면 이렇게 끊으면 여기 지키고 이걸 싸우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봐도 백이 무리 같죠. 이쪽도 약하고 이쪽도 약해서 이거 어떻게 싸우지? 리웨칭은 무슨 수격기를 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놓고 여기를 둔 거예요. 여기를 지켜놓으면 이제 끊는 뒷맛이 남죠. 그래서 못 끊게 하려고 여기를 보강. 이게 보강한 겁니다. 백한점 잡자는 게 아니라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요돌과 요돌을 연결한 겁니다. 그리고 백이 중앙을 지켜서 여기까지는 그냥 거의 5대5에 가까운데 요 밑으로 받은 수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여기 한점 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점이 이 돌이 굉장히 큰데 그리고 늘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를 빨리 끼워 있는다든가를 해야 돼요. 즉 여기서 이런 거 왔을 때라도 아무 때나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돌을 끼웠을 때 밑으로 받는 거는 이거는 위험해요. 이거 당장 흙도 오래 안 두고 뭐 이쪽을 둔다든가 하겠지만 이거 위험합니다. 잡히면 한점 끊기면 잡히잖아요. 그래서 위로 두는 끼우면 위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흙대마의 사활에 도움이 되고 이 백돌의 근거에도 좀 방해가 되고 또 집으로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크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상변을 이렇게 적당히 두고선 두고 있는데 조금 얇아요. 이게 좀 얇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됐을 때한 점을 잡은 수도 좀 작아요. 여기는 한 점을 잡을 게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못 끊죠? 그래서 튀어나와야 돼요. 이걸 안 튀어나오고 이렇게 자꾸 한점 끊고 이렇게 제자리 걸음 같은 수만 두고 있다가 백이 여기 하변을 빵따냄을 하니까 백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한집 반, 두집 반, 그 정도 차이로 100이 우세한데, 조그만 차이지만, 이게 흑역 집이 땡땡 굳어갖고, 100집을 뭐 어떻게 할 데가 없어요. 100집도 땡땡 굳어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굳은 자로만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그, 고스톱 말고 미나토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나토에서 굳은 자라는 거 아시죠? 굳은 자. 이게 굳은 자만 남았어요. 내집 확정되어 있고, 네 집도 다 확정되어 있고, 바둑이 굳은 자만 남아있어서, 뭐, 수읽기 할 거라든가 이럴 게 없어요. 변화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굳은 자 싸움이에요. 굳은 자를 서로 한 번씩 집을 짓다 보면, 바둑이 끝나는 바둑이 됐는데, 요 단수칙 요걸 하고, 이게 빠지니, 요걸 젖혀 이으니까, 요걸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패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흙이 그냥 앉아서 그냥 진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잘못한 것도 특별히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빠지는 것도 선수라서 이거 두집 나와서 났죠? 그러면서, 뭐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돼갖고선 그냥 바둑이 끝나는 경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일하게 바둑을 둬서 바둑이 그냥 끝납니다. 이대만 살았죠? 여기 단수치고 있고, 여기에서 샀는 거와, 여기 한집내는 게 맞보기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먹여쳤더니,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기록 리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 뒀을 리가 없지. 여기다 두면 여기 둬갖고 다 죽고 끝나요. 뒀을 리가 없고 실전은 아마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된 건데 입력하는 사람 리스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입력 리스도 하나 봐요. 실전 모양을 보시면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다 뒀더니 여기다 두고 그다음에 여기다서 살았다. 순서가 바뀐 거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살면서 100대 말을 이제 흙이 좀 얇은 거 있는 걸 조금 씌워 붙이는데 그냥 양보를 해요. 이런 거 하는데 이런 한점 끊어먹는 거 패로 버티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 양보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겼어요, 백이. 전이 바둑을 보면서 뭐 승부처 같은 거뭐 얘기할 거 없나 하고 앞만 살펴봐도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둬서 편안하게 졌습니다. 이거 무슨 시몬스 침대도 아니고 편안합니다, 바둑이 그냥. 편안해요. 뭐 싸우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앉아서 지는 길을 선택했어요. 시어라우 9단이 그런 거꾸로 얘기를 하면 리칭청 8단이 아주 편안하게 바둑을 잘 둬서 편안하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기술인 거죠. 여기까지 돼서 바둑이 다 끝났어요. 다시 이 장면에서 시어라우 9단이 돌을 걷었는데 요걸 이으면 한집반 차이로 져요. 한집반 차이입니다. 한집 반. 중룰이면 패를 버텨서 여기를 공배를 메우고 뭐 어떻게 해갖고 한 집을 두 집으로 만들어서 거꾸로 반집을 이기자 뭐 이런 걸 해보겠는데 이게 농심 신라면배니까 한국룰이잖아요. 패 버티기가 안 통해요. 한국룰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공배는 그냥 공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아이씨 이거 중국룰이 아니었지 한번 패 버티기로 버텨보려고 했더니만 안 되네. 그러고서 돌을 걷었습니다. 그냥 개가 했으면 한집 반이에요. 이제 다 뒀으니까 흙이 이거 있고 그냥 개가 하면은 한집 반. 네, 졌습니다. 그래서 리에이칭 8단이 이기면서 본인으로서는 리에이칭 8단은 항상 그 잠재력이 좋은 기사 뭐 이런 식으로만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기고 농심 신라면배 생애 최초 그 대표가 됐습니다. 시어라운은 재작년 2020년 대회 때 참가했다가 박정환 구단한테 졌죠. 박정환 구단이 그때 4연승 할때 화재 직전에 그러니까 중국 팀의 2장으로 나왔다가 박정환 구단한테 한집 반을 친 적이 있습니다. 시어라워도 두 번째 농심 신라면배 대표 눈앞에 두고 떨어졌는데요. 대진표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진표 보시겠습니다. 시어라워 구단이 누구를 이겼냐? 첫 판에 황윤승을 이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강타자 랭킹 2위 구쯔아오를 이겼습니다. 여기 구쯔아오를 이겼죠. 그리고 구쯔아오랑 강자를 떨어뜨려 놓고 본인은 리웨이칭은 스웨를 이기고 띵아오를 이겼어요. 2000년생 라이벌 기사 대결에서 리웨이칭이 띵아오를 이기고 올라와서 띵아오는 랴오이아노하고도 두고 리웨이칭하고 두고 2000년생 기사하고만 뒀네요. 그리고 리웨이칭이 시어라오를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구쯔아오 양딩신이 올해 중국 대표에서 다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선수 명단을 보고 커제 그다음에 랭킹 높은 게 미위팅 그 다음에 랭킹 높은 게 판팅위 10위, 그 다음에 12위 리웨이칭, 15위 리친청 이거 랭킹을 보더니 아, 왜 이렇게 약해? 올해 중국은 한국 팀한테 그냥 졌네. 그러면서 댓글로 뭐 이런 얘기도 남겼어요. 0패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한 번도 못 이기고 장국한테 다 지는 거. 이거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올해 한국 선수는 최강으로 뽑혔고 중국은 조금 그거보다 떨어지게 뽑혔습니다.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되죠. 안심하지 말고 열심히 둬야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농심 신라멤버 10월 11일 날 본선 1회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